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일제강점기 일왕 투탄 의거와 관련된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의 역사 울림관이 개관했습니다. 그 현장에 서정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용산구 주민과 구청장의 수건 사업으로 문을 연 이봉창 역사 울림관입니다. 전시실로 들어서면 이봉창 의사 흉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봉창 의사 생애에 맞춰 용산구 효창동에서 이봉창과 마주하다 거사를 준비하며 다시 타오른 불꽃이 되어로 주제를 설정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봉창 의사가 직접 쓴 한인애국단 가입 선서문과 의거 자금 요청 편지, 사료 유품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시를 둘러보고 나오면서 독립운동가 기념 티켓도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 부지는 이봉창 역사공원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용산을 대표하는 독립투사입니다. 1901년 8월 10일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이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봉창 의사가 13살 되던 해 일본인이 경영하는 과자점과 약국 등에서 일하며 일본어를 배워 19살 때는 용산역 옆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고 24살 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1925년 이사는 일본으로 건너가 기노시타 쇼저라는 이름을 쓰며 일본사에 적응하려 했으나 차별 대우를 받고 반일 감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5월, 이봉창 의사는 김구 선생에게 폭탄을 구해주면 일본에 가서 일왕을 살해하겠다라고 결심을 밝히고 김구 선생이 폭탄을 구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1931년 12월 31일, 이 의사는 김구 선생이 주관한 한인애국단 제1호 단원이 됩니다. 역사적인 동경 거사는 1932년 1월 8일, 오전 11시 44분에 도쿄 경시청 앞에 대기하고 있던 이봉창 의사가 요요기 연병장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히로히토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으나 불발로 거사는 실패했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현장에서 스스로 체포됐습니다. 1932년 9월 30일 일본 대신문에서 대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0일 오전 9시 2분,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이에는 우라와 형무소 묘지에 매장됐습니다. 이후 1946년, 이봉창 의사의 유해가 국내로 돌아와 효창공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비록 실패했지만, 침체된 항일 독립운동의 불씨를 되살렸다며, 처자식이 없이 순국한 만큼, 우리의 그의 후손이 되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